안녕하세요. ITQ 엑셀 강의하는 미카쌤입니다. 자, 오늘은 2021년 2월 C형 ITQ 엑셀 같이 기출문제 풀어볼 거예요. 자, 시작하기에 앞서서 공통사항 먼저 진행해 봅시다. 자, 60분이고요. 시험시간 60분, 1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연습하실 때는 50분 정도 시간 맞춰놓고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10분 정도 여유 시간 두고 하니까. 자, 파일 받으시면요, 일단 시험지 받고 엑셀 키시면은 엑셀을 저장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수험번호 성명으로 저장을 하시고요. 저장 폴더는 내 PC에 문서에 ITQ라고 만들어져 있어요, 이미. 그래서 그 엑셀을 킨 다음에 일단 저장부터 하시고 그리고 진행하세요. 중간중간 주기적으로 저장하시는 거, 중간에 실수로 뭐 엑셀이 꺼졌다든가 저장이 안 됐다든가 하는 거다 본인 책임이니까 꼭 중간중간 저장하시는 거 하시고요. 나머지는 뭐 크게 어렵지 않고요. 문제 조건 오피스 2016 버전 되어 있는데 지금 시험은 2010, 2016 버전 두 가지로 두 가지 중에 편한 거 골라서 하시면 되고요. 둘다 비슷해요. 자,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작업부터 4작업까지 순서대로 작성해라 라고 합니다. A열은요, 열럽이 1. 그래서 1작업, 2작업, 3작업 같은 경우는 무조건 열럽이 1로 맞춰주시고 진행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열은 적당하게 조절하래요. 그래서 예시 나와 있는 거 보면서 맞추시면 됩니다. 자, 테두리 출력 형태 같이 작업하시오. 1작업과 4작업 같은 경우는 테두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테두리 잊지 말고 잘 똑같이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1작업, 2작업, 3작업, 4작업 이름 똑같이 띄어쓰기 없습니다. 그래서 제1작업 띄어쓰기 없이 하시는 거 해서 요 정도 준비하시면은 공통적인 사항 다 준비가 되고요. 자, 엑셀 문서 키시면은 통합 문서 해서 엑셀이 켜집니다. 해서 만약 시험이시면 바로 여기 위에 저장 버튼이 있습니다. 저장 먼저 하시고요. 그 폴더, ITQ 폴더 안에 수험번호 성명으로 저장 먼저 하시고요. 자, 작업 시작할게요. 자, 작업이고, 일단은 우리 시험지에서 얘기했어요. 뭐라 그랬냐면은 A열 열너비는 1입니다. 그래서 A, 오른쪽 클릭하면 열너비 있습니다. 여기서 1 맞춰주시고요. 됐죠? 자, 요 상태 요대로 일단 이름부터 바꿀게요. 밑에 여기 시트 1돼 있는데 더블 클릭해서 제1 작업 엔터 하면은 1작업에 만들어지죠. 요거 그대로 1작업을 복사할 겁니다. 왼손으로 컨트롤을 누른 채로 1작업 클릭해서 드래그 옮겨주시면 카피가 됩니다. 더블 클릭해서 이름 바꿔주시고 2작업 네, 제2작업 됐고요. 엔터. 또 하나 더. 3작업까지요. 다시 컨트롤 누른 채로 옮겨주셔서 3작업 하면은 시트가 3개 만들어지죠. 그쵸? 1작업, 1작업, 2작업, 3작업. 이렇게 3개 만들어집니다. 하면은 다시 1작업 돌아오셔서요. 4작업은 따로 안 만들어요. 4작업은 그 문제에서 어떻게 해라 라고 있으니까 그거 그냥 따라갈 거고요. 일단은 우리는 1, 2, 3작업 여기까지 만들어 두고 시작을 할 겁니다. 해서 1작업 표서식 작성 및 값 계산 진행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ITQ 엑셀 2021년 2월 C형이고요. 학자문행제 수강현황이라는 문제에 표서식 작성을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자, 아까 요 작업 다 완료했었죠? 요 작업에 기초 작업 먼저 요 내용들을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요 내용들. 입력하시는데, 요거 1, 2, 3, 4, 여기 있는 이 숫자들은요, 이따 함수 들어갈 거라서 비워두셔도 돼요. 요거 똑같이 안 쓰셔도 됩니다. 나머지 것들은 그대로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요. 오타 없이 띄어쓰기 정확히 입력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연습하실 때는요, 이거 실제로 시간 재보면서 요대로 똑같이 타이핑하는 것까지 연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실제 시험 가서 버벅이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작업이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 연습하시는 분들은 이 타이핑보다는 기능적인 게더 중요하다 보니까
그럼 기능적인 것만 연습하고 싶어요 라는 분들을 위해서 보고 있는 영상 아래쪽에다가 링크 하나 놨습니다. 요거 보시고 요거 받으셔서 요거부터 시작하시면은 타이핑은 다 적혀 있으니까 작업하시기 조금 더 수월하리라 생각됩니다. 뭐 아니어도 그냥 직접 입력하셔도 뭐 크게 어렵지는 않고 하니까 편하신 대로 하세요. 자, 이 타이핑을 다 마치셨으면 혹은 이 파일을 받으셨으면은 다른 거는 뭐다 똑같이 되어 있는데 타이핑 하시면서 주의해야 될거 요거요. 두 줄이죠. 타이핑 하시는 분들 하다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두 줄짜리 먼저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 수강료 단위원 돼 있는데 여기 더블클릭하면 수정할 수 있습니다. 고칠 수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줄과 두 번째 줄 경계 요 사이에 커서를 깜빡깜빡 해놓고요. 왼손으로 Alt를 누른 채로 엔터 치면 이렇게 두줄 됩니다. 그리고 다시 엔터 치면은 두줄 되겠죠. 됐죠? 요 밑에도 여기 두 줄이죠. 똑같이 작업을 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거 위에 거 복사해서 갖다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줄 만드는 거 어렵지 않죠? 네, 됐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개강일이 비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우리 이거 제가 일부러 비워 놨어요. 여러분 연습하시라고. 이 앞에 연도가 다르고 막 복잡하면은 그냥 이거 똑같이 치시는 게 나아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똑같다면, 굳이 이거 그렇게 열심히 안 치셔도 돼요. 여기가 2021-03-21 뭐 이런 식으로 치면은 길잖아요. 이렇게 치는 것보다 사실, 뭐 예를 들어 며칠이었어? 3월 2일. 3월 2일. 이렇게 치는 게 훨씬 단순하죠. 이렇게 치면은 이런 식으로 날짜로 지가 입력이 돼요. 위에 보시면 이렇게 입력된 거 보이시죠? 네. 이렇게 입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입력하실 때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냥 날짜 3월 3일, 3월 9일 이런 식으로 입력하시면 훨씬 더 빠릅니다. 그쵸? 3월 10일 이렇게 입력하시면 훨씬 더 빠른데, 이거 선생님 보이는 거랑 이 문제에서 보이는 거 요거랑 너무 다른데요? 요거는 형식 차이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만드냐면 그냥 요거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요 위에 여기 보면은 여기에 형식이 있습니다. 여기에 간단한 날짜 여기 보면 2021-03-02 돼 있죠. 요거를 눌러 주시면은 요거를 또한 번에 바뀌어요. 그러니까 2021-03-02 치고 2021-03-03 치고 이거보다는 3 플러시 2, 3 플러시 3 치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 그래서 날짜가 연도가 앞에가 똑같다면 이렇게 치는 게 훨씬 더 빠르다 해서 연습하시라고 일부러 여긴 비워놨어요. 자, 그러면 타이핑은 다 끝났고요. 자, 이거 높이 한번 바꿔줘 볼게요. 전체 높이요. 전체 높이 어떻게 바꾸냐면요. 여기 누르면 전체가 다 선택됩니다. 여기 누른 상태에서 높이 바꿀 거예요. 그러니까 요 사이 중에 아무 데서나 오른쪽 클릭하면은 행 높이 있습니다. 행 높이 클릭. 전체 높이는요, 20 정도 맞춰주시는 게 예쁘더라고요. 됐죠? 자, 됐고요. 1, 2, 3, 여기는요, 요게 들어갈 부분이에요. 여기가 다른 이 밑에보다 조금 더 넓어요. 그래서 여기 이세 개, 1, 2, 3을요, 오른쪽 클릭해서 행 높이 25 정도 맞춰주세요. 자, 그리고 지금 여기가 원래 넓었는데 지금 두 줄인데 안 보이죠? 아까 20으로 맞춰놔서. 이거 넓혀줄게요. 넓혀주는 거 얘가 있는 요 4번 아래를 밑으로 내릴 거예요. 잡고 끌어도 이렇게 내려가요. 그런데 이거는 잡고 이렇게 높이를 맞춰야 되잖아요. 이렇게 맞추는 것보다는 그냥 얘 있는 그대로 쓸 거예요. 그래서 4 아래서 더블 클릭, 나닥 하면은 자동으로 맞춰집니다. 여기도 14. 보면은 여기도 두 줄이죠. 여기 14 아래서 더블 클릭, 나닥 하면은 늘어납니다. 이렇게 하면 높이는 끝.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 맞춰줄 거 뭐냐면은요. 얘네가 합쳐져 있어요. 타이핑하다가 느꼈죠? 얘네 합쳐져 있어요. 합쳐진 게총 4개예요. 하나, 둘, 여기 셋, 그리고 여기 넷. 항상 똑같은 위치니까 아시는 분들은 그냥 바로바로 하시면 돼요. 자, 보시면요. 여기 하나, 둘, 세 칸. 병합하고 가운데 맞추면 클릭. 여기도 세 칸. 병합하고 가운데 맞추면 여기 있어요. 클릭. 여기가 X 자리였고요. 그리고 여기도 세 칸입니다. 항상 똑같이 나와서 위치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어요. 자, 합쳐졌어요. 그 다음 뭐할 거냐면요. 얘네들의 테두리를 그릴 겁니다. 선생님, 여기 테두리 다 있는데 이미. 이 테두리는요, 우리 작업하기 편하라고,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하얗게 나와요.
그런데 작업하기 편하라고 눈에 보여주는 거고요. 그래서 흐릿하잖아요, 회색으로. 진하게 우리는 원래 이렇게 딱 보일 수 있게 선으로 정확히 그려줄 겁니다. 자, 테두리도 4단계입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요거에 대한 테두리, 전체 다 테두리 있어요. 그래서 모든 테두리 한번 그려줄 거고요. 요 바깥쪽 보면은요, 안쪽보다 두꺼워요, 색깔이. 그쵸? 그래서 두꺼운 테두리로 바깥쪽 그려줄 거고요. 요렇게 보면은, 요렇게 위, 아래가 두꺼운 색인 거 보이시나요? 네. 그래서 얘네들도 두꺼운 색으로 칠해줄 거고요. 여기 X 칠해줄 거고요. 이렇게 4단계로 할 겁니다. 자, 보시면요. 요 전체 다 일단 테두리를 할 거예요. 전체 잡고요. 요 위에, 여기 보시면은요. 테두리 있습니다. 테두리에 모든 테두리 클릭. 테두리 생겼죠? 자, 됐어요. 요 테두리 중에 요대로 다시 올라가서 이번엔 바깥쪽 두껍게요. 여기 굵은 바깥쪽 테두리 클릭 하면은 이렇게 여기는 굵고 여기는 안쪽은 얇은 걸로 됐어요. 선생님, 왜 글씨가 이상해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이 가로 넓이는요, 이따가 한 번에 맞춰줄 거예요. 자, 요 안쪽이요. 여기 보면 요 안쪽, 위아래가 두꺼웠죠? 이거 양쪽은 원래 두꺼워요. 그러니까 이거 위 두껍게 하고 아래 두껍게 하고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네모로 한 번에 잡은 다음에, 이렇게 잡은 다음에 다시 한번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눌러주면은요, 자동으로 위아래까지 다 굵게 됩니다. 이게 훨씬 편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여기 X 테두리 눌러봤더니 테두리 테두리가 없어요. X 없어요. 어디 있어요? 다른 테두리 들어가면은요 여기 대각선 있습니다. 대각선 클릭, 여기도 대각선 클릭 하면 X 그려졌죠. 확인 하면 테두리도 끝. 됐죠? 자, 여기까지 됐나요? 여기까지가 요 1작업의 표서지 작성하기 전에 기초 작업입니다. 요거는요 사실 맨 마지막에 해도 상관없어요. 여기서 시키는 거, 여기 조건에 대한 거다 하고 마지막에 해도 상관은 없는데, 먼저 해놓고 가는 게좀더 편해가지고 했고요. 이거 기억 안 나시면 하다가 그냥 놓치고 가면은 중간에 생각나면 하시고 해도 상관없어요.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다 완성했을 때 요러한 모양이 나오면 됩니다. 그냥 요 모양이 비슷하게 나오면은 성공.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일단은 여기까지 됐으면요. 한번 조건대로 가볼게요. 자, 첫 번째부터 갑니다. 모든 데이터의 서식에는 글꼴 굴림 11포인트래요. 하나씩 합시다. 자, 모든 데이터 이렇게 잡아도 상관은 없는데 그냥 쉽게 여기 전체 잡아도 상관없어요. 전체에서. 자, 글꼴은 여기 있어요. 폰트 바꾸는 법두 가지. 하나는요. 여기 화살표 클릭해서요. 골라주시면 돼요. 굴림이었죠. 요 골라서 클릭하시면 되고요. 혹은 그게 아니면 이거 여기 그냥 눌러가지고 여기다가 굴림 이런 식으로 타이핑해도 상관없습니다. 타이핑하고 엔터 치시면은 이거 굴림이 다 바뀌어요. 단지 오타만 안 나면 됩니다. 굴림 됐죠? 둘다 괜찮아요. 이거 화살표 한도 괜찮고 직접 쓰셔도 괜찮고. 자, 11포인트는 그대로니까 고칠 필요 없고요. 자, 해서 됐으면은 이렇게 문제지에다가 지워주시면 참 좋아요. 왜냐면 문제지는 어차피 우리가 갖고 나오질 못해요. 이거 내고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껏 낙서하시고 오세요. 해서 문제지에 이렇게 낙서하시면서 지워가면은 놓치는 거 없이 좀더 꼼꼼하게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정렬은요. 숫자 회계 서식은 오른쪽, 나머지는 가운데 정렬을 작성하래요. 이게 무슨 얘기지? 내용 보니까요. 얘네들 가운데 돼 있죠. 얘도 지금 가운데 정렬돼 있고. 눈에 보이죠? 가운데. 가운데. 아, 다 가운데네. 날짜도 가운데고요. 그렇죠? 그런데 얘 보니까 오른쪽으로 정렬돼 있네. 얘 보니까 오른쪽으로 정렬돼 있네. 왜? 끝에 0이 다 맞잖아요. 여기 98,000 보면 이렇게 보면 보이죠? 다 오른쪽 정렬돼 있는 거예요. 얘네들 아, 숫자. 인원 몇 명? 그러니까 숫자고. 수강료 돈 숫자고.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오른쪽 정렬돼야 되는구나. 나머지는 상관이 없구나. 가운데 정렬되면 되는구나. 그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자, 요거 그래서 작성을 하려고 숫자 회계 오른쪽 먼저 하고 나머지 가운데 정렬을 하려니까 그럼 얘네들만
아이고 얘네들이죠. 얘네들만 오른쪽 하고 나머지 얘 가운데 얘 가운데 이렇게? 아니야. 그래서 이거 반대로 할 거예요. 이거는요 전체를 다 나머지가 아니라 전체를 다 가운데 정렬을 먼저 시킨 다음 그리고 나서 숫자 회계에만 오른쪽 하면은 이렇게 예쁘게 되겠죠. 그래서 거꾸로 할 거예요. 자, 먼저 전체 가운데 정렬. 전체 아까 잡았죠. 전체 잡고 정렬은 여기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가운데 정렬 클릭. 아이고. 한 번만 클릭하면은 다 가운데 정렬 됐죠. 됐고요. 아까 얘네들만 오른쪽이었어요. 선생님 근데 아까부터 여쭤보고 싶었는데 얘네들 저는 타이핑할 때 쉼표 썼는데 왜 선생님 쉼표 안 쓰셨어요? 자, ITQX에서는요. 이거 쉼표 따로 찍을 필요 없어요. 이 예시에 쉼표가 있다고 쉼표를 내가 일부러 다 쓰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 쓰는 게 훨씬 더 입력하기 빨라요. 그러니까 쓰지 말고 입력을 하시고요. 이거 지금 하면서 한 번에 다 쉼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쉼표는 따로 쓰지 않고 숫자만 다 입력한다라는 거 생각하시고요. 자, 얘네 둘만 오른쪽 정렬 가볼게요. 자, 얘네 둘만 오른쪽 정렬. 정렬 여기 똑같이 오른쪽 해주면 됐죠. 그러면 얘 생긴 게 얘랑 똑같나요? 아닙니다. 자세히 보시면요. 여기에는 얘네들 한칸 떨어져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고. 그쵸? 그런데 얘네들은 다 끝에 붙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얘네들이 ITQXL에서는 이런 숫자로 취급되는 것들은 다 회계서식으로 들어가요. 무슨 얘기냐면 얘네들은 다 일반서식이거든요. 여기 일반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일반이 아니라 회계서식으로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요. 보면은 여기 한칸 떨어지죠. 회계서식 되니까. 근데 앞에 막이원 표시도 붙고 막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하면 복잡하니까 그러지 말고요. ITQXL은 그렇게 복잡한 시험이 아니에요. 간단하게 최소한으로 할수 있게 만들어 놨으니까. 자, 지금 상황 얘네들 다 가운데 정렬하고 얘네들만 오른쪽 정렬 해놓은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요렇게 오른쪽 오시면 여기 쉼표 있습니다. 쉼표를 클릭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회계로 바뀌고요. 서식은 얘네들 한칸 자연스럽게 떨어져 있고요. 쉼표 없던 거다 쉼표 찍혀 있습니다. 이렇게 바꾸시는 겁니다. 요거는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항상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뭐 숫자나 돈 이런 게 나오면은 오른쪽 정렬에 쉼표 찍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정렬 끝은 아니고요. 하나만 더 할게요. 정렬하실 때 지금 요만큼에 대한 정렬을 다 했어요. 그런데 여기 안 보이는 곳 있죠? 안 보이는 곳도 사실은 정렬이 다 돼야 되거든요. 이따가 함수가 들어가면 여기도 숫자가 들어갈지 글자가 들어갈지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런데 이거 이따가 하려고 그러면은 잊어버려 보통. 그래서 지금 정렬할 때한 번에 한 번만 더 체크해 주시면은 조금 더 틀릴 가능성이 적어지겠죠. 그래서 한번 체크해 보고 물론 마지막에 해도 상관없어요. 잊지 않고 마지막 그 제출하기 전까지만 다 완료하시면 돼요. 자, 일단은 한번 체크는 해볼게요. 순위 여긴 1위, 2위, 3위. 숫자 아니에요? 네, 순위는 숫자 아니에요. 1등, 2등, 3등은 숫자 아니고 글자로 취급됩니다. 그래서 얘는 아니고요. 개강 요일, 월화, 수, 목, 금. 예, 당연히 글자고. 그렇죠? 여기 수강 인원의 평균이래요. 요 수강 인원의 평균. 당연히 숫자겠죠. 얘는 숫자겠네. 밑에 교과문의 개수. 한 개, 두 개, 세 개. 개수니까 숫자죠. 그래서 3, 4번은 숫자네. 그러면 얘네 두 개도 여기 오른쪽 정렬에 여기 쉼표를 클릭해줘야겠구나. 눈으로 봤을 땐 변하는 게 없어요. 근데 회계서식으로 바뀐 거 보입니다. 나중에는 보통 이렇게 1, 2, 3, 4 이렇게 하면 가운데 이렇게 입력이 될 텐데 이게 아니라 여기에 1, 2, 3, 4 하면은 이렇게 바뀌시는 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서식을 좀 바꿔줘놔 주면은 나중에 입력 다 하면 내가 신경 쓸거 없이 좀 편해요. 자, 됐어요. 여기 최대 수강 인원, 수강 인원 숫자잖아. 그쵸? 그러니까 여기도 숫자겠고. 수강료, 요거지, 돈이잖아. 그럼 5, 6번도 당연히 숫자 회계서식이겠죠. 5, 6번. 그쵸? 그러니까 여기, 5, 6번도. 여기도 마찬가지. 오른쪽 정렬, 그리고 쉼표 클릭해주면은 이따가 좀 편할 겁니다. 이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됐어요. 그러면은 여기 정렬, 아이고, 정렬도 끝. 자, 예외적인 건 출력 형태 참조하래요. 예외적인 건 뭔데? 예외적인 게 어딨어? 뭐지? 우리 처음에 했던 거. 높이, 기타 등등등. 이런 것들은 다 이거 보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다 해놨으니까 넘어갈게요.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자, 제목이에요. 제목 도형 오각형이래요.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요게 제목이에요. 그래서 제목하는 거, 요기 부분에 제목이 들어갈 건데, 제목을 어떻게 하느냐? 일단 써 있는 대로 도형 오각형이래요. 도형 어디 있냐면요. 위에 삽입, 여기에 여기 일러스트레이션에 도형이 있어요. 찾았나요? 여러분들 버전마다 조금씩 위치가 다를 수 있어요. 모양이 다를 수 있고. 그리고 이거 뭐야? 이 해상도마다 좀더 다르 이 해상도마다 조금씩 다르기도 하는데 뭐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이렇게 모양이 있습니다. 도형 클릭 하시면은요. 아이고. 하시면은 여러 가지 도형이 나와요. 자, 도형 오각형이래요. 오각형 어딨어? 못 찾겠어. 못 찾겠으면은요. 그냥 마우스 올리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짠. 그 사각형 뭐 위쪽 모서리가 한쪽은 두글고 다른 한쪽은 잘림. 뭐 이렇게 어려워 말이. 자, 이런 거짠 하면은 배지. 자, 이런 거짠 하면은 십자형. 이렇게 마우스 올려놓으면은 어떤 도형이 어디 있는지 눈에 보입니다. 자, 여기 짠 하면은 오각형 있어요. 그래서 오각형 눌러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 오각형이 아닌 것 같은데, 그쵸?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아니고 다시 도형 모양 비슷한 거 눈으로 찾아서 보면은요, 여기 화살표 오각형 있습니다. 그쵸? 아, 이거 이건가 보다. 여기 단순히 오각형 적혀 있지만 이거에 속지 말고 모양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각형 적었으면은 자, 대충 여기에 맞춰서 크기를 맞춰주시면 되는데 굳이 처음부터 크기 안 맞춰도 돼요. 더 크게 만들어도 돼요. 다 만들고 나서 어차피 수정할 거라서 신경 많이 안 쓰셔도 됩니다. 자, 일단은 오각형 했고요. 위에 그림자 하래요. 그다음 이거 했고. 그림자 오프셋 오른쪽이래요. 그림자 어떻게 해야지? 이거 만든 그 상태 그대로 위로 갑니다. 여기 도형 효과 있죠? 도형 효과에 그림자 있습니다. 그림자의 오프셋 오른쪽이래요. 어느 거지? 이건가? 봤더니 오프셋 오른쪽 아래. 얘는요, 오프셋 오른쪽. 아, 이거네. 그쵸? 마우스 올려놓으면 보여요? 클릭. 여기 살짝 그림자 생긴 거 보이시죠? 자, 그림자 했고요. 다음. 학점은행제 수강현황. 을 적으래요. 입력할게요. 도형에서 오른쪽 클릭. 텍스트 편집 있죠? 클릭하면은 커서 깜빡깜빡 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입력하시면 돼요. 입력하시면 되는데 저는 있으니까. 자, 다 입력했어요. 입력했으면은 버릇처럼 엔터 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엔터 치면요, 이거 이렇게 두줄 됩니다. 그쵸? 두줄 되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엔터 치지 마시고요. 여기 깜빡깜빡 한 줄에서 다 작성하셨으면 ESC 한번 클릭, 아 클릭이래. ESC 한번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도형이 다 선택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수정하시는 거예요. 자, 도형 다 했고요. 이거 입력했어. 자, 다음 서식 적용하래요. 글꼴 굴림, 글꼴 홈탭에 있겠죠. 글꼴 아까 우리 해봤던 거 굴림 직접 치셔도 되고요. 선택하셔도 돼요. 24포인트 검정 굵게. 24포인트, 24포인트, 검정 글자색 여기 있고요. 검정 여기 있네요. 네, 검정 굵게 여기 있어요. 굵게 됐죠? 자, 검정 굵게 채우기 노랑, 채우기 노랑, 채우긴 여기 옆에 있어요. 여기에 채우기 노랑 여기 있다. 이건 같다. 황금색 강조 다네요. 그쵸? 마우스 올려놓으니까 다 보이죠? 노랑은 여기 있습니다. 노랑 여기 정확한 색 찾아주셔야 돼요. 비슷한 색안 됩니다. 노랑 했으면은 시킨 거다 했네. 그쵸? 시킨 거다 했다. 그럼 끝? 똑같아요 이거랑? 너무 다르지? 일단 뭐가 달라? 모양도 다르고. 요거 일단 얘네 글자가 가로도 가운데 세로도 가운데 있죠? 네, 좋아요. 얘도 가로도 여기 가운데 세로도 가운데로 맞춰줍니다. 그리고 나서 크기를 한번 맞춰볼게요. G의 중간까지. 이거 화살표 잡고 G의 중간까지 잡아봤어요. 봤는데, 얘는 되게 길쭉길쭉한데 얘는 되게 짤막하지? 왜 다르죠? 왜냐면요, 얘 가로가 틀려서 그래요. 너비가 틀려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글씨 좁힌 거. 이거 이제 너비 한번 바꿔볼게요. 너비 바꾸는 거 아까 우리가 위아래 바꾼 것처럼 더블 클릭하면은 바뀌어요. 짜잔,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근데 이렇게 안할 거예요. 왜냐면은 어차피 바꿔봐야 이런 것들은 더 좁게 되거든요. 이게 정확히 안 맞춰져요. 그래가지고 그냥 요거 여기 화살표 붙잡고 이렇게 넓혀서 넓이 적당히 조절해 주시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 그래서 너비 대충 이렇게 맞춰 주시면 돼요. 저는 대충 맞출 텐데 여러분도 너무 신경 쓰고 맞추지 않으셔도 돼요.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거랑 눈으로 봤을 때 비슷하게만 보이면은 크게 문제 안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맞춰졌으면 G의 가운데 맞춰졌는지, G의 가운데, 맞춰졌네. 여기도 B 끝머리. 대충 맞네요. 조금만 놓을까? 요 정도 하면은 대충 비슷하죠. 대충만 비슷하시면 돼요. 정확히 맞추지 않아도 이게 숫자로 나온 게 아니어서 정확히 안 맞춰도 감점 없습니다. 대충만 비슷하게 이렇게 맞춰주시면 완료. 그러면 제목도 끝. 다음 EMS 결제란 작성해서 그림으로 복사경영에 붙여넣기 하시오. 결제란을 작성하래요. 결제란 뭐냐면 바로 요겁니다. 요거예요. 요건데 임의의 셀 이란 말이 뭐냐면은 어디다가 작성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아무 데서나 작성해서 여기다 직접 작성하셔도 되고요. 상관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마지막에 원본을 삭제하고 진행해야 돼.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요, 요 시트에서는 안 건드려요. 헷갈릴까봐, 나중에 어떻게 꼬일까봐. 그래서 그냥 여기 밑에 보면은 플러스 새 시트 한번 눌러주시면요, 이렇게 새로운 거 나옵니다. 그냥 여기다가 작업하고 요거 시트 자체를 날려버릴 거예요. 그래도 훨씬 더 깔끔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여기 아무 데나부터 시작할 거예요. 아무 데나 뭘 시작하냐면 요거 확인 사원 대리 과장 입력합니다. 확인 대리였니? 사원 대리 과장. 사원 대리 과장. 요렇게 입력을 먼저 하면은요. 요거 똑같이 만들어 줘 볼게요. 자, 위보다 아래가 더 넓어요. 아래 좀더 넓혀 줄게요. 자꾸 넓혀 주시면 되겠지. 자, 얘네 확인 두개 합쳐졌죠? 얘도 합쳐 줄게요. 영화 과거 광대 맞춤. 자, 얘 글자 세로예요. 세로 쓰기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여기에 방향 눌러보면 세로 쓰기 있죠. 세로 쓰기 됐어요. 얘 좁아요. 얘도 좁게 만들어 줄게. 좁게. 얘네 가운데 정렬돼 있어요. 그럼 얘도 가운데 정렬. 아이고, 다 잡아도 되고 이렇게만 잡아도 되고 가운데 정렬 됐죠. 자, 얘네들 선이 있어요. 선. 얘도 선에서 여기 전 모든 테두리 클릭 하면은 비슷한가요? 비슷하게 됐나요? 비슷하게만 하면 돼요. 완전 똑같지 않아도 돼요. 요 정도만 만들어주면 됩니다. 만들다 보면 어렵지 않아요. 항상 똑같이 만드는 거라 몇번 하시다 보면 금방 만듭니다. 자, 다 되셨으면요. 요게 뭐랬냐면 결제란 작성했고요. 그림으로 복사 기능 이용하여 붙이기 하시오. 그림으로 어떻게 하냐면 일단 얘 만든 애를 다 선택해서요. 오른쪽 클릭 복사 아니면 컨트롤 C 누르셔도 돼요. 그래서 밑에 보면 1 작업 여기 있죠. 요쯤이었잖아. 여기다 붙일 건데요. 컨트롤 V가 아니라요. 오른쪽 클릭해 보면요. 여기 여러 가지 중에 선택하여 붙여넣기 있어요. 선택하여 붙여넣기 화살표를 보면 쭉 아래 끝에서 두 번째 보면은요. 여기 그림 있습니다. 있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선택하여 붙여넣기 중에 그림 고르는 겁니다. 클릭하면은 얘가 이렇게 그림으로 만들어져요. 그쵸? 자, 됐으면 요거랑 똑같이 여기에 맞춰주시면 돼요. H와 J 사이네요. 자, 하면 요 정도에, 요 정도 눌러주면 되나? 그러면 대충 비슷하죠? 대충이에요. 완전 똑같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요 정도로 만들어주면은 감정 없어요. 됐죠? 하면은 이것도 끝. 해서 이미 엑셀에 결제란 작성의 그림으로 붙여넣기 했어요. 여기까지. 그런데 단 원본 삭제해야지. 이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잊어버리면 감점입니다. 그래서 원본 삭제 밑에 시트 4돼 있는 거 요거였잖아. 그치? 여기 시트 자체에서 오른쪽 클릭 그래서 삭제 눌러주시면은 삭제됩니다. 그러면 끝. 왜 없어졌어? 이 작업이잖아. 1작업 가보면은 다 있어요. 그대로 여기까지 하면 여기도 원본 삭제도 끝. 했어요. 다음 B사, J사, G14, I14 영역은 주황으로 채우게 하시오. 이거 항상 똑같아요. 그냥 봐도 보이잖아. 주황. 이만큼 주황이고요. 여기 주황, 여기 주황. 그쵸? 항상 똑같아 가지고 사실 기초 작업할 때 칠하시는 분도 많아요.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잊지만 않으시면 돼요. 요만큼 먼저 위에 보면은 색깔 칠하기 여기 있죠? 색깔 칠하기 클릭. 주황 여기 있다. 이거는요. 주황 강조 2네요. 이거 아니네. 그럼 어딨어? 주황 여기 있네요. 얘가 주황. 비슷한 색 안, 세, 안 돼요. 아니, 똑같은 색. 자, 주황. 얘도 주황. 얘도 주황. 항상 똑같아가지고 안 봐도 금방 하셔요. 몇번 하시다 보면. 됐죠? 그러면 얘도 끝. 엄청 쉽죠? 자, 유효성 검사하래요. 얘도 항상 똑같습니다. H14셀의 교과명 C5부터 C12 영역이 선택 표시되도록 하세요.
여기에요, 여기. 요 부분에 지금 작업을 할 건데, 여기가 보니까 교과명이잖아. 교과명, 요거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요 부분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요만큼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이거, 그래, 문제 안 봐도 금방 알아요. 이거 보면은. 자, 요만큼에 대한 거 여기다가 나올 건데, 어떻게 나올 거냐면요. 유효성 검사라는 걸 해서요. 선택 표시가 되도록 하래요. 이것도 항상 똑같습니다. 자, 여기 해볼게요. 자, 여기 빈 부분, 여기죠? 여기 클릭해서 선택해 놓고요. 유효성 검사 어딨냐면요. 위에 데이터 탭에요. 쭉 가보면 데이터 도구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 있습니다. 있나요? 클릭. 하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유효성 검사. 자, 이 유효성 검사예요. 제한 대상이 모든 값이 아니고요. 우리는 목록이라는 걸 선택할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은 선택 표시되도록이라고 말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목록이에요. 항상 똑같습니다. 항상 목록이에요. 목록 눌러주시고요. 원본이 어디 있는지 여기 원본을 클릭 한번 해주시면요. 여기 커서 깜빡깜빡. 요 상태에서 요만큼 여기 교과명이었잖아요. 여기가. 그렇죠? 여기에 C5부터 클릭해서 드래그 쭉 끌어주시면 이만큼 긁어주시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잡힙니다. 하다가 선생님 실수했어요. 다시 하면 돼요. 다시 누르면 돼. 이상하게 꼬인다 싶으면 그냥 여기 이거 다 지워주시고 다시 하시면 돼요. 됐죠? 자, 이렇게 하고 확인 눌러보면요 없던 화살표가 생겼어요. 그쵸? 보이시나요? 화살표 눌러보면은요 이런 식으로 목록이 나옵니다. 얘가 바로 여기 나왔던 얘네들이에요. 얘네들을 고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골라줄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자, 그 중에 우리는 보기에 어떻게 있냐면 첫 번째 게 나와 있어요. 경영 정보론. 그러면 경영 정보론 클릭해서 이렇게 고정시켜 놔주시면은 끝난 겁니다. 그쵸? 똑같죠? 자, 이렇게 해서 유효성 검사도 끝. 자, 다음 셀 서식입니다. G5부터 G12 영역에 G5부터 G12 어디 있냐면요. G5부터 G12 여기네요. 여기 수강 인원 112에 대한 요거에 대한 셀 서식을 이용해서 숫자 뒤에 명 표시하세요. 그래서 112명 이렇게 되게. 요거 셀 서식이라고 여기에 더블 클릭해서 뒤에 명 이렇게 쓰는 거 아니에요. 요거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고요. 여기서는 112명 보여야 되는데 여기는 그냥 112 보여야 되는 셀 서식 이용하라고 했으니까 한번 시키는 대로 해볼게요. 셀 서식 어떻게 하냐면요. 요거 요만큼 바꿀 거니까 요만큼 드래그 오른쪽 클릭 셀 서식이 있습니다. 있죠? 클릭. 자, 셀 서식 나왔어요. 요 서식 중에 표시 형식을 바꿀 겁니다. 우리는 표시 형식 그 중에 회계 지금 돼 있는데 회계 말고 사용자 지정 새로 할 거니까 사용자 지정 중에 위에서 하나 둘셋네 번째 샵 쉼표 샵샵0돼 있는 항상 이거예요. IT 엑셀에서는 그냥 이거 골라주시면 돼요. 이거 고르고요 뒤에다가 명 써주시면 돼요. 그냥 간단하죠? 그러면 위에 112명 돼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하고 확인 눌러보면은요 오다 바뀌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위에 봐봐요. 여기는 그대로 112잖아. 얘도 97이잖아. 근데 여기는 97명 돼 있죠. 이게 셀 서식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 해서 얘도 끝. 간단합니다. 자, 다음 D5부터 D12 영역에 교과 구분으로 이름 정의하시오. 자, D5부터 D12 요만큼이네요. 요만큼을 이름을 바꾸래요. 요만큼 어떻게 하냐면 드래그해서 선택한 다음에 요 위에 이름 정의 있습니다. 여기 이름 상자에다가 교과 구분하고 엔터를 딱 쳐주시면은 얘 이름이 바뀐 겁니다. 확인해 볼게요. 다른데 여기 클릭해 보면 얘는 B5라고 이름 바뀌어 있죠? 얘는 J81로 돼 있잖아. 그쵸? 근데 얘는 하나만 고르면 이렇지만 아까처럼 드래그해서 요 전체를 잡으면 이름 바뀝니다. 교과 구분. 됐죠? 해서 이름 정의도 끝. 자, 그럼 다 됐으면은, 다 됐다. 뒤트가 함수니까 좀 이따 할게요. 나머지는 다 됐고요. 예외적인 거 출력해서 참조해서 했는지 요거 보고 얘랑 비슷한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해서 오타 없어야 되고요. 이 너비나 이런 것들 대충 적당히 맞춰주시면 돼요. 딱 봐도 틀리잖아. 지금 이거랑 틀리잖아요. 조금. 그래도 괜찮아요. 이거 감점 없습니다. 적당히 맞춰주시면 되고요. 글자만 다 보이면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 해주시면은 요 1작업의 표 서식 작성은 끝난 겁니다.